빠르고 짧게 연예가 소식을 전하는 패나시아 LTE 연예 뉴스 허영진 김일입니다. 2018 연말결산 이번 분은 예능계의 편입니다. 12년간 토요일 사랑을 받았던 국민 예능이죠. 무한도전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설들이 있어요. 정부 개입설 그리고 멤버들의 불화설 시청률 저조설이 있는데 형은 왜 내린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출연을 안 해서 그런가? 다음 소식입니다.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이영자 씨가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바로 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해서 매니저와의 케미, 맛을 정말로 맛깔나게 표현해서 전 국민에게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야, 나도 이 프로 봤잖아. 야, 요즘에는 매니저들이 잘 나가더만. 맞아요. 어? 아유, 나 연예 그만둬야겠다. 아, 형 왜 그래. 정말 이영자 선배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다시 인기가 왔잖아요. 야, 그럼 뭐해. 야, 나는 보니까 매니저가 더 부러워, 요즘에는. 어? 아우, 매니저들이 예능 프로를 더 많이 해요, 요즘엔.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럼 형, 내 매니저 할래요? 영진아! 아, 형 죄송해요. 언제부터 출근하면 되니? 다음 소식입니다. 좀 아쉬운 소식이네요. 한때 전 국민의 웃음을 줬던 개그 프로가 몰락을 했습니다. 현재 공중파에서 KBS 개그 콘서트만 유일하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시청률이 30%대였는데 최저 4%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 대해서 정말 우리 형님이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아, 이거 정말 좀, 이거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사실 나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사랑을 못 받았을까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그 유튜브라는 채널이 생기면서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막 저도 재밌는 영상들을 많이 올립니다. 그거가 막 사랑을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개그 프로가 봤을 때 아, 재미가 없다, 너무 시시하다 이렇게 돼버린 게 일차적인 문제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이 코미디 전문 PD가 없어요. 코미디 전문 PD들이 좀 애초에 갖고 열정 가지고 해외 자료도 많이 파면서 우리도 대한민국을 코미디 만들었다 그런 열정으로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신인스타가 또 발굴이 되면서 이 좋은 콘텐츠가 나와서 이 개그맨들이 할 수 있는 이 좋은 코미디 시장이 열릴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코미디가 잘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다 나갈 수 있는 거지. 다음 소식입니다. 2018년 예능의 대세는 바로 관찰 예능인데 특히 연예인보다 연예인들의 지인, 가족, 친구들 이런 사람이 더 스타가 되는 그런 예능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요즘에는 뜨려면은 뭐 방송국 공채로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의미가 없어. 차라리 유명한 탑스타랑 친한 게 더 성공하기엔 더 빨라. 맞아요. 혹시 주변에 뭐 유명한 연예인 없어요? 형 아는 사람 중에. 나 이병헌 알지? 이병헌을? 우와, 형 이제 예명 나갈 수 있겠다. 근데 이병헌이 날 몰라. 다음 소식입니다. 나 혼자 산다가 2년 연속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시청률 10%대를 넘는 정말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 혼자 산다 이 멤버들 힘들 것 같아요. 정말로 네. 혼자 살아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잖아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 육중환 씨도 맞아요. 결혼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서 빠졌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야만 스타가 되는 그런 프로입니다. 야, 근데 나는 20년째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섭외도 안 오고 스타도 안 되고 어떻게 된 거야? 이 지금까지 LTE 연예 뉴스 황영진 김일이었습니다.